바둑을 두는 것은 물론이고 창작 활동에 심지어 감정 표현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YTN 사이언스 개국 10주년 특별 다큐멘터리 감성을 담아 진화하는 인공지능 편에서 만나보시죠.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구글 알파고로 시작된 인공지능 열풍. 논리적 게임인 바둑뿐만 아니라 영화와 그림 등 인간의 창작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훨씬 적고 많은 노인들을 부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려면 일의 생산성을 10%, 20% 향상시켜가지고는 안 되고요. 두 배 정도는 향상을 시켜야 현재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인공지능은 특히 사람들이 회피하는 3D 업종이나 위험부담이 큰 재난구조 현장 등에서 활약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석학 스티븐 호킹 박사나 IT 업계 거물 빌 게이츠 등은 인공지능을 강력히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Once humans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it will take off on its own and redesign itself at an ever-increasing rate. Humans, who are limited by slow biological evolution, couldn't compete and would be superseded.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공지능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자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의사에서부터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감성 로봇까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보는 YTN 사이언스 개국 10주년 특별 다큐멘터리는 오늘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